소개감이 나은 구 미니스타 최강희 박예주 씨가 오늘 우리 심장을 사랑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신비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풍성한 짝사랑에 열정을 앓는 여자와 한없이 도도하지만 사랑 앞에서는 약해지는 또 다른 여자가 있습니다. 두 미녀스타의 닮은 듯 다른 사랑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해 보시죠. 잘 보셨습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드라마 관리에서 생긴 일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한 박예진 씨. 햇살 눈부신 날에 표정은 그다지 밝지가 않았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남자가 바람폈어요. 오늘 그 찍는 뮤직비디오 뭐 컨셉 그 내용이 스토리가 그렇게 되는 건가요? 네, 우울한 내용이에요. 너무 날씨가 좋아요. 지금 그 화창한 날씨에 이렇게 사랑스러운 내용이. 자, 요즘 들어 더욱 바빠진 박예진 씨. 촬영만 시작되면 무척이나 진지해졌는데요. 자, 마침내 눈물까지 떨구고 말았습니다. 혹시 어딘가에 박예진 씨 집 옥상 건 아닐 테고. 네, 저희 집 옥상은 아니고요. 네, 남의 집 옥상이에요. 뮤직비디오를 찍고 있거든요. 네, 신인 가수 K라는 친구 뮤직비디오인데요. 그 뮤직비디오에 이렇게 제가 사랑하는 애인 네, 바람을 펴가지고요. 제가 속상해서 그 집 옥상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지금. 신인 가수 K의 뮤직비디오 주인공이 된 박예진 씨. 상처를 받은 여자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고층 빌딩의 옥상에 섰습니다.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좀 끝에 있잖아요. 지금 옛날에 영화 찍을 때 이런 난관에 제일 끝머리 그냥 서서 촬영한 적도 있어요. 아, 그 여고보다. 네. 굉장히 담임 있었어요. 네, 그런 걸로는 별로 겁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럼 혹시 여기 올라가나요? 아니, 안 올라가요. 아쉽게도. 보기보다 굉장히 막 그 성격이 막. 저요? 예, 네, 되게 씩씩해요. 아, 씩씩해요? 네. 아, 되게 오랜만에 본다고 씩씩해요. 무슨 국군 아저씨도 아니고. 어, 자, 보기와는 다르게 무척이나 씩씩한 박예진 씨. 실제로는 어떤 사랑을 꿈꾸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뭐, 다른 사람들 생각하는 건 다 똑같죠, 뭐. 나만 특별한 사랑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꿈꾸는 그런 사랑, 뭐, 이렇게. 정말 예쁘고 아름답고 순정 만화. 우리가 너무 만화 많이 봤어요. 자, 더욱 스타일리시한 모습으로 변신한 박예진 씨가 아주 멋진 스포츠카 안에서 촬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네. 실제로 어떻게 과속을 어떻게 하죠? 그러게. 운전하면서 연기가 되겠어요? 아, 좀 걱정이에요. 아까 운전을 하긴 하는데 이게 남의 차인데다가 비싼 차고 그리고. 이걸 맞춰서 따라서 감수 해야 되니까 몇 번 해보긴 했는데 촬영할 때 떨려서. 자, 박예진 씨 운전 솜씨도 베테랑이었습니다. 쿨한 스타일의 박예진 씨라는 표정과 그리고 앞으로 제가 이거 찍은 K 뮤직비디오 많이 봐주시고 K 음악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YBN의 시청자 여러분 항상 행복하시고요. 많은 관심 가지고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박예진, 최강희 씨가 들려주는 두 가지 사랑 이야기 K의 뮤직비디오에서 만날 수 있었는데요. 멋진 작품으로 탄생하길 기대하고 있겠습니다.